바로 이 두 분인데요. 과연 누굴까요? 이게 뭐야? 아, 어? 정영돈 씨 느낌이 약간 있지 않아요? 아, 왼쪽은 약간 정영돈 씨라고 해도. 네, 오, 고등학교 때 귀여우셨네. 궁금해. 바로 POC 정민호 씨입니다.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으로 유명한 두 사람인데요. 아, 귀엽네요. 어, 귀여워. 학교 다닐 때 둘이 정말 친했나 봐요. 같이 찍은 사진이 참 많습니다. 나! 두 분 노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. 아, 이거 유명하죠. 웃겨. 나! 아! 같이 잔대! 화내지 마! 화내지 마! 싸우지 마요. 뭐야? 넌 역시 내 친구야. 가수의 꿈을 꾸던 두 사람은 오디션도 함께 보러 다녔는데요. 아, 야, 가수들은 막 노래하는군요. 아, 네. 인간적이다. 너무 인간적이다. 자기들 재밌나 봐요. 행복하게 살았네. 랩 실력보다 눈에 띄는 비주얼 탓인지 예선에서 탈락합니다. 두 친구는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. 그것도 아주 격하게 말이죠. 몸 안의 수분을 쪽 빼기 위해 찾은 찜질방. 하지만 그 부작용이었겠죠. 온탕에서 나오던 POC는 기절을 하고 말았다는데요. 잠시 후 POC가 정신을 차린 뒤 본 광경은 혼자 달걀을 먹고 있던 종민호 씨. 나를 방치해둔 것보다 달걀을 먹고 있던 게 더 서운했다고 합니다. 어지러워서 이게 핑 쓰러질 정도로 다이어트를 한 거면 좀 큰일 날 뻔한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렇죠. 그 위험하기도 했고 하마터면 이제 우정이 금갈 뻔도 했는데 깨어난 POC한테 계란을 먹이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됐다고 합니다. 아, 역시 또 기승전 네. 우정으로. 바로 먹을 거 보면 화가 풀리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또 저런 성장기에는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두 분이서 보기 좋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키도 훤칠하게 크시고. 네. 둘 중 먼저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 POC였습니다. 단식 다이어트로 30kg을 뺀 뒤 민호 씨보다 먼저 데뷔에 성공합니다. 친구에게 자극받은 걸까요? 종민호 씨도 곧 20kg 감량에 성공합니다. 2011년부터 위너로 활동하며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요. 민호 씨는 활동하면서도 다이어트 식단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. 최근에는 술까지 끊으며 10kg을 더 감량했는데요. 와, 다르죠? 꿈 뺐어. 살 쭉 빼더니 명품 브랜드 런웨이에 당당히 섰습니다. 고등학교 시절에 상상이나 했겠어요? 와. 정말 대단합니다. 그러나 과도한 다이어트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. 만으로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머리숱이 없습니다. 혼자 해라. 꽤나 무거운 학창시절을 보냈던 두 사람. POC 송민호 씨가 그러고 보니 복근 당첨된 남자 아이돌 공동 1위였습니다.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면 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우리 마이노 씨가 얘기했죠. 머리털도 맞습니다. 영양이 부족해지니까. 네. 전현무 씨는 혹시 뭐 관리 따로 하세요? 글쎄 저는 과영양인데 머리가 빠져요. 그죠? 네. 아 이건 슬픈 소식인데.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빠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리태. 아, 서리태 좋아요. 네, 전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콩을 잔뜩 사다가 갈아가지고 콩국수도 해 먹고 먹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다이어트 심하게 하면 머리 확 빠져요, 진짜로. 맞아요. 저도 그 머리 숱이 되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. 이거는 좀 붙인 것도 있는데. 아, 붙인 머리예요? 네. 여기 없어요? 아니 여기 밑에를 붙였겠지. 아, 밑에, 아 위에도 네. 붙일 수 있지 않아? 아 위로 밑에요. 아 밑으로. 화가 또 예민해지는 것도 있고 피부도 자꾸 정수리를 보게 돼. 우리 나 We are K-pop Mnet.